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명이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방금 전까지 저기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진행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무대를 서니까 또 떨리네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등놀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 부자 가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찬불가 음반 중에 나무대성 일루왕보살이란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을 다했을 때 극락세계로 인도해주시는 일루왕보살님께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관등놀이 축제장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요. 다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 아팠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미희양. 네, 제가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신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 저 미희양이요. 네. 요따만 할 때 제가 만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의 국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또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헌신하고 계시죠? 네. 너무 네. 제가 가진 이 목소리로 이렇게 그렇죠. 부처님을 향해 노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선 공양도 하시면서 네,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무 예쁘게 성장하셨고 감사합니다. 다 우리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네, 그래요. 이번에는 무슨 곡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찾다가 봄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진달래꽃을 진달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진달래 우리 저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참꽃이라고 그러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진달래꽃 여러분 네. 함께 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목청을 높여서 우리 봄을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곰미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꽃 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가겠습니다. 네. 행사장이라고.